올레영하고 울릉도 한 바퀴 이제 시작했습니다. 삼선암의 일출 보세요. 저 일출과 함께 신비의 섬 울릉도에 머무는 동안 이 아름다운 섬을 우리 마피아님들께도 꼭 한번 소개하고 싶어 준비한 영상입니다. 약 40여 킬로의 일주도로를 따라 두 다리만으로 한 바퀴 돌며 놓치면 안 될 포인트들과 먹거리들, 그리고 일주를 위한 꿀팁들까지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그림 같습니다, 그림. 와, 와. 근데 조심해야 돼, 바위가. 여기 우와. 이 낙석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바위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와, 미쳤다 진짜. 저게 무슨 봉이죠 형? 성인봉? 송곳. 송곳봉. 와. 송곳처럼 뾰족. 뾰족한 봉우리가 마치 송곳을 세워놓은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 송곳봉. 용암이 굳어져 생긴 바위인데 볼 때마다 마치 내가 다른 차원의 세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던 신비한 포인트입니다. 힘들만 하면 이런 풍경이 나오니까. 맞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만광식당에 형님. 꽁치. 오, 맞다. 꽁치 물회 어떠셨어요? 와, 내가 진짜 꽁치 물회 그래가지고. 네, 좀 비릴 것 같았는데. 아, 내 맛이 이럴 것 같다. 그럼 형님 싹 버리고 네. 그냥 드셔보세요. 네. 맛있어요. 단연코 물회 중 최고였어. 사장님이 조금 무뚝뚝해요. 많이 달, 아, 많이 주세요니까. 많이 못 줘. 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뭐.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저 송곳봉도 송곳봉이지만 기대봉. 아, 저 뒤에 있잖아요. 기대봉. 뒤에서 바라보는 송곳봉. 네. 거기는 꼭 가야 됩니다. 영상은 마라닉 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남은 일행들 마지막 코스 남을 때 만났을 때 힘이 막 날 것 같아요. 마라닉 저스 화이팅! 화이팅! 진성규 배우 등 다른 마라닉 액터스들은 총 4일 동안 3개 구간의 일주를 마쳤고 마지막 남은 구간은 저희와 함께 만나 같이 달리기로 한 상태였어요. 악어 입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악어 터널이라고 합니다. 악어가 약간 밑에 입을 쭉 내리고 먹는 것 같죠? 악어 터널 통과!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자, 오, 해서! 아! 물 좀 먹고 갑시다! 네. 울릉도에서 마프티를 입고 마피아 두 명이, 키 170이 안 되는 마피아 두 명이 지금 울릉도를 일주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코끼리 바위. 그 옆에 조그만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 하얀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울릉도 처음 왔을 때는 저기 돌에 꽃이 피었어 이런 얘기를 막 우리가 했거든요. 근데 주인 아저씨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 꽃이 아니고 똥입니다. 갈매기 똥. 그쪽에만 똥을 집중적으로 쌀까요? 근데 우리가 저기 첫 번째 어필 구간 가면 이렇게 웃지도 못해요. 지금 실컷 웃어놔야 돼요. 여기 맛있어요, 짜장면. 현포 반점. 현포에서만 먹을 수 있는 현포 반점. 근데 중요한 건 모든 게 다 셀프예요. 사장님 혼자 일하세요. 제가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다 똑같은 맛인데요. 뭐. 울릉도니까 그렇겠죠. 제1 어필 구간이 시작됩니다. 긴장된다. 한 2.5km 올라가죠? 거의 3km 가까이 올라가요. 어필. 어필. 고. 어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올레님? 마라니. 마라니. 힘들면 걸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용기가 생길 거예요. 근데
요 고개를 올라가면 정말 그림 같은 휴식이,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2km 남았어요. 다 간다. 다 왔어. 자, 이제 보상 받을 시간. 보상 받을 시간. 다음 어필 구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즐기세요. 자, 두 번째 어필. 아, 두 번째 어필. 두 번째 어필은 장난을 못 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별은 소라 새들의 고향. 그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아우! 아, 2차전 종료. 오! 넘어졌네요. 자, 우리 보상길. 아, 우선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와. 자, 이제 18km 왔습니다. 아, 이 순간 제가 마피아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도요. 형, 어. 22km가 넘어가니까 우리가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어필 이후에 체력 저하가 싹 느껴졌어요. 네.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오케이. 저 어필. 만만치 않은 마지막 어필, 세 번째 어필. 거기가 조금 빡세요. 근데 거길 넘어가면 우리 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 믿고. 그리고 남은 구간은 우리 팀들과 함께 달리니까. 네. 덜 힘들 거고. 맞아요. 거북바위입니다. 거북바위입니다. 거북바위. 거북바위야.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또 놀러 올게. 또 보자. 또 보자. 울릉 공항 건설 현장입니다. 배멀미가 심해서 울릉도에 못 오신 분들, 여기에 공항이 들었으면 이제 비행기 타고 오시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빨리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 형 괜찮죠? 아, 힘들어. 힘들어? 안 돼. 좀만 참아, 좀만. 화이팅! 네! 자, 올레가 벗었다. 형 잠깐 지금 약간 무라카미 올레끼. 오, 저희가 독도 새우를 먹었던 곳입니다. 그건 머리 따신 거. 안 찍고 먹었어. 안 찍고. 화이팅. 네. 후. 우와, 우와, 야. 다 왔어요. 올레 화이팅! 우! 드디어 고개 세 개를 다 넘고 저동항에 왔습니다. 아, 다 왔다. 다 왔다. 아, 저기 우리 팀원들 보입니다. 우! 진짜 보고 싶었어요. 우! 바로 갑시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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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하다. 멋있네. 너무 행복합니다. 와. 진짜 멋있다. 감사하네. 자, 이제 마피아가 함께 합니다. 가자! 이제 저희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 뭔진 모르지만. 아, 아닌가? 자, 지금 현재 38km. 와. 죽도. 아. 바라니엑터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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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자, 삼선아,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진짜 올래요, 한민아. 얘들아, 너무 대단해. 성규 형도 일주, 황세빈 일주, 경이 형도 일주, 우리 다 일주. 진짜 곧 해냅니다. 울릉도 한 바퀴를 달려서 돌다니 대단합니다. 아침에 여기서 해 뜨는 걸 보면서 출발했는데. 맞아, 맞았어. 멋집니다, 진짜. 40km. 호, 4시간 14분, 13분. 올리엄청! 리스펙! 우! 다 왔다! 다 왔다! 100m! 끝! 우! 다 왔다! 우! 진짜 형! 와! 됐어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10m! 나이스! 와, 대단해! 철인들! 해냈구나. 그리고, 아, 너무 좋다. 그리고 뭔가 또 더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아. 이 울릉도를 통해서, 한 바퀴 통해서. 마라니 에터스!